앨범의 프로듀싱이 봐봐. 박정현의 싱크로. 내가 이길래. 박정현의 새로운 싱크로 퓨전 파트너는 힙합 뮤직의 명가 브랜뉴 뮤직. 으로 한국 힙합계 빅데디 라이머를 추추고 이거 오빠 썼지? 이런 거 오빠 직접 쓰잖아. 딱 보니까 오빠 문체야. 아 내가 뭐 초안을 보내드리긴 했지. 오빠 썼잖아 이거. 초안을 이 정현 씨 회사에 내가 보내긴 했지. 맨날 저런 걸 쓰고 쓰셨다. 있으니까 집에서. 어쨌든 하여튼 오빠가 만... 절묘한 싱크로, 완성도 높은 퓨전으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. 정현 씨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. 나랑 정현 씨랑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앨범이야. 틀어볼까? 이 노래를 너무 웃겨. 벌써 좋아요가 눌려 있어. 아 그럼. 그러니까 내가, 오빠 아이디. 내가 눌러놨지 항상. 아 본인이 누른 거야? 그건 당신은 필대로 부르면 돼. Every day, oh every day, 웃게 해줄게 서툴겠지만. 오 잘한다. 좋네. 패션 되게 잘하시네. 노래 잘하시네요. 아니에요. 노래 잘하시네요. Sweet, 한여름밤의 꿀처럼. Sweet, 한여름밤의 꿀처럼. You came to me, 처음만남부터 널. 삼각시, 날 따가워. 좋은 라이머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랩을 여기를 써볼게. 오빠 여기에 뭐라고 쓸지 궁금하다. 다시. 개사를 새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부부한테 들려주는 거니까 잘 가사를 쓰겠다고. 당부의 말 좋죠. 네. 이런 노래도 이런 사랑도 탁 하면 탁 끊어져 노래. 그런 다음에 뭐 약간 보사노바 풍으로 보사노바 풍으로 그리고 그때 약간 당신이랑 나랑 그냥 신나셨어. 음악 얘기해가지고. 그냥 뭐 웃게 해줄게 슬프겠지만 그댈 위해서만. 이거 안 시켜서 못 할 뻔했어.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노래 싫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. 무거운 소 느낌이 많이 나요. 근데 무거운 소가 웨이브 하는 거 진짜 웃겨요.